오늘은 서양에서 꽃차로 인기가 높은 캐모마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꽃은 몇년전 함바스목원에서 씨앗을 몇개 받아다가 정원에 뿌려두었던 것이 자라서 꽃이 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모마일은 국화과에 속하는 허브인데요. 여러 품종이 있지만 주로 로망 캐모마일과 점원 캐모마일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품종은 다이어스 캐모마일이라고 해서 염색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캐모마일 품종입니다. 로망 캐모마일과 다이어스 캐모마일은 여러 해살이 풀이어서 노지 활동도 잘 되고 해서 키우기가 비교적 쉬운 식물입니다. 캐모마일에는 국화 특유의 진정작용이 있어서 서양에서는 잠들기 전에 마시는 차로 통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두통이 있을 때, 피로를 느낄 때등 가양상비약처럼 아주 다양하게 애용하여 마시는 차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마트에 가면 쉽게 살수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캐모마일이라는 이름은 향기에서 왔는데요. 사과 같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작은이라는 의미의 캠이란 단어와 사과라는 의미의 멜론이란 단어가 모여서 땅에서 나는 사과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캐모마일과 관련된 셰익스피어의 구절도 있는데요. 캐모마일은 밟으면 밟을수록 잘 자라고 젊은이는 청춘을 낭비하면 낭비할수록 빨리 소모된다 라고 비유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캐모마일에서 추출한 에센스 오일이 비싼 값에 팔리기 때문에 추출을 많이 하는데요. 점원 캐모마일은 아줄렌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푸른 빛을 띠는 반면에 로망 캐모마일은 아줄렌이라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추출하면 투명한 빛의 오일이 추출된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다이어스 캐모마일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꽃을 염색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노란색 꽃이 예뻐서 잘라 말려서 건조하러도 애용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모밀 차와 관련된 주의사항인데요. 일부 사람에게는 알레르기 반응과 같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임산부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 정원에서 만개한 꽃을 보여주고 있는 캐모마일을 살펴보았습니다.